네, 나왔어요. 저 수육장고 위에 올라간 거 갓김치인가요? 맞아요. 어, 이게 완성된 건가요? 여기서 이제 치즈만 뿌렸어요. 아, 이렇게 사과랑 김이랑 같이 나가는 거예요? 네, 꼬막 이렇게 같이 싸먹으면 돼요. 저건 세계 최초네요? 계속 그렇게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지금? 어, 세계 최초 맞아요. 제가 세계 최초로 한 거고 저 형태는 없었어요, 여태까지. 이제 다 찼네요? 네, 다 찼어요. 지금도 계속 웨이팅이에요. 제가 작년에 만든 메뉴가 연에 한 80개에서 100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가 살아남은 거예요? 0.5%. 0.5%요? 안녕하세요. 아, 집밥 먹게. 이거는 이제 저희 꼬막육회에 들어가는 홍조 케이스. 얘는 거의 뒷 꽁다리만 보면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실 거거든요. 아. 상태 아주 좋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안주가 대표 안희성이라고 하고요. 가맹점 시작한 건 1년 정도 됐고, 지금 현재 한 40개, 41개 이 정도 운영하고 있는 안희성이라고 합니다. 아, 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제가 88년생입니다. 36살. 아, 36살이요? 36살이네요. 아. 저 갈 거예요, 비리님. 어딜요? 이제 성남 갈 겁니다. 성남 모란점 오늘 오픈이에요. 가서 현장 조율할 거 조율하고, 트랩 같이 하고. 아드님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아, 몇 살이에요? 이제 4살. 4살이요? 네. 어... 만으로 3살.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이 안주가라는 식당을 하신 지 1년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영업을 하신 지 1년이 되실 거예요? 아, 아니요. 그 안주가라는 그 가게는 제가 2020년부터 했고, 이제 가맹사업을 한 지 1년. 아, 가맹사업 한 지 1년 되셨고, 네. 식당을 연 지는 한 3년 정도? 4년. 4년? 네네. 그럼 원래 그 전에는 네.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전 요리사였어요, 그냥. 요리를 전공하고,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계속 꾸준하게 요리만 했던 사람이었죠. 그럼 뭐, 셰프님이신 건가요? 그쵸, 뭐, 그, 굳이 표현하자면 그게 맞죠.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아까 안 여쭤봤는데 안주가 운영하시는 본점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평균 3,800에서 4,500 사이. 계속 꾸준하게. 사장님은 일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저 안 하죠. 어, 그렇게 됐을 때 좀 가져가시는 수익은 어떻게 되시는지. 다 얘기해 드린 거죠, 이거? 1,800에 1,000 사이. 술집이라 그런가요? 엄청 많이 남네요. 저희 전통주 막걸리 하잖아요. 객단가가 일단 7-8만원 찍고 가고. 안주도 직접 개발하신 거고 술은 전통주 위주로 판매하는 그런 식당인 게 맞죠? 네, 그렇죠. 전통주 막걸리를 위주로 판매하는데 소주 맥주 당연히 있고요. 이따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가맹점까지 했을 때 연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41억 정도 했더라고요. 연 41억이요? 네. 11월, 12월에 오픈이 한 6, 7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제대로 찍혀있지 않았죠. 그 안주가가 어떤 브랜드냐면 집 앞에 오랫동안 장수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아빠랑 가도 되고 친구랑도 가도 되고 연인이랑 가도 되고. 근데 우린 거기에 대한 주종을 치킨이나 김치우동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새로운 한식에 전통주 막걸리 곁들여서 그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좋은 브랜드의 기준이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특히 인테리어나 구조적인 거에 너무 많은 투자금을 넣어서 시작하는 건 비추.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는 부동산을 컨택해서 매물을 살펴보고 어? 여기 들어가면 크게 손 안 대고 이거 몇 개만 바꾸면 바로 장사할 수 있겠다. 이런 매물을 찾아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금이 엄청 과하지 않고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에 엄청나게 의존적이면 안 돼요. 그 외식업을 평생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냥 밀키트처럼 쭉 뜯어서 딱 넣고 끝 하는 데도 있고 그 가맹 계약 끝나고 나서 나한테 남는 게 뭘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본 안주에 대해서 다른데 뻥튀기, 뭐 팝콘 이런 거 주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 주지 않아요. 아뮤주라고 해서 뭐든지 만들어서 나가야 돼요. 이 기본 셋이에요. 아, 기본 안주가 그러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주님들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내셔야 돼요. 안주가란 브랜드가 아직 뭐 전국구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손님들이 처음에 생기면 이게 뭐야 한번 들어가 볼까 그 반신반의하는 생각으로 거의 들어오시잖아요. 네. 앉자마자 에너지를 빡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에너지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사장님의 느껴지는 에너지는 되게 차분한 그런 에너지거든요. 저요? 네, 장사하실 때 달라지시는 거예요? 네. 속담으로 미친놈 됩니다 진짜. 아, 진짜요? 네. 저 진짜 가난해 가난했거든요.
결혼할 때도 와이프랑 축의금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 한국에서 집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둘이서 호주 워홀 가서 돈 벌어오자. 워홀 가서 쉐어룸을 살았어요 와이프랑. 그러니까 거실에 남자 두 명, 화장실 딸리지 않는 방에 남 뉴질랜드 친구 두 명, 화장실 딸린 방에 저랑 와이프랑. 아... 거기서 이제 처음에 스타트를 해서 계속 투잡 쓰리잡 계속 했거든요. 호주 그 마지막 있던 레스토랑이 한식 레스토랑이었는데 그 보스 때문에 오히려 한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한식 정말 괜찮은 거. 그게 안주가 이어진 거예요. 깍두기라고 해서 무 쓸 필요는 없잖아. 비트 쓰면 또 어때? 맘 비슷하면 되지 뭐. 거기서 이제 한 번 확 바뀐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픈하는 사장님이세요? 예, 맞아요. 아... 장사가 처음이세요? 예, 장사는 처음이고요. 아, 근데 이 안주가라는 건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다가 이제 가까운 하남 미사점 가서 먹어보고 한 두 달 고민하다가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은 요리를 한번 시연해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식자재 손질. 저희 생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 정도 그 비릿한 향 있죠? 네. 이게 너무 괜찮아요. 너무 신선 좋은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 옆에가 파란색, 초록색 될 때가 있다고 해서 의심하시는데 네. 괜찮은 거예요. 이건 항정살인가요? 네. 지금 할 작업은 항정살 향채 느낌에 사용할 손질. 이건 회처럼 되게 얇게 서시네요. 네, 얘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고기를 채소에 싸먹잖아요. 네. 반대로 생각했어요. 얘를 구워서 묻혀져 있는 야채를 이렇게 싸먹는 거예요. 아. 이해하셨죠? 고기가 상추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쵸. 얘보다 덜 녹은 게 하기 편하게 봐요. 그쵸. 좀 많이 녹은 거고. 이제 두께만 맞추면 돼요. 좀 더, 그쵸. 그렇게 들어가야죠. 이게 처음 하면 재료 손질도 쉽진 않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색한 거지? 되게 엄청나게 스킬풀한 건 또 아니어서 한 네 덩이 하시면 금방 하실걸요? 수고하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다음은 어디로 가세요? 이제 서산 호수공원점에 갈 거예요. 브랜드 한식점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업종 변경을 하네. 개인 주점 브랜드를 하시다가 매출이 잘 안 나와서 업종 변경을 하신 케이스예요? 잘 안 나왔다기보다 아쉬움이 계속 있었어요. 어떤 아쉬움이요? 그러니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점주님이 안주가 완전 단골 계속 먹으러 다니고 안주가 음식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 고민 하시다가 업종 변경 하신 거죠. 아 실제로 그럼 매출은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얼마나 올랐어요? 제가 알기로 3,500에서 4,000 사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말에 오픈하셔서 12월 달 매출이 7,300, 1월 달이 6,400. 많이 올랐죠. 이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3,4천이 안 돼서 오픈하신 거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 내고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여기는 엄청 넓네요. 그렇죠. 40평. 40평? 네. 우리가 한식주점 똑같이 잘 하셨어요. 다 하시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옆에 경쟁사가 생기고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안주가를 방문을 자주 주셨고 원래 테이블도 지금 다 쓰고 있는 거 활용한 거고 진짜 3천만 원 정도 쓰신 것 같아요. 제 생각, 제 기억으로는. 그럼 원래 주점 하셨으니까 쓰시던 집기나 인테리어는 다 돼 있었으니까 네.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렇죠. 하신 거네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이제 하신 거고. 손님은 그럼 몇 시에 받으세요? 5시부터. 이게 왜? 네, 저희 아무튼 이건 뭐예요? 저희 오늘 아무튼 어묵탕 나갈 거고요. 어묵탕이요? 네. 저 어묵탕이 네. 그거예요? 여기 그 직접 만들어서 나가는 밑반찬? 그쵸, 그쵸. 아. 매일 바뀌어요. 매일 바뀌고 앉자마자 안주가의 이미지를 가장 잘 줄 수 있는 건 우리 뻥튀기 주지 않아. 우리가 만든 무언가를 주고 시음주도 주고 먹어보고 이 브랜드가 어떤지 한번 네가 처음에 봐. 좋은 이미지를 느꼈으면 좋겠어. 요렇게. 여기 매출이에요? 네, 이번 달. 얼마나 나왔어요? 설날도 있고 해서 사실 설날 전후로 돈 안 쓰거든요. 근데 생각으로 좀 설날 많이 쳤네요. 380, 400, 350. 설날 그 연휴 때. 아, 이게 1월 매출이에요? 네, 1월 매출이에요. 저 달. 정도이고 이게.
저것도 매출인데 2,300.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배달 매출은 어느 정도 더 나와요? 초반에는 많이 안 나오다가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저희 트러플 감자채전이에요. 트러플 감자채전이요? 네, 이거 소금기에 들어가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름 좀 빼고. 어, 이건 뭔가요? 트러플. 아.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저 멕시칸 샐러드 좋아하고. 멕시칸 샐러드요? 네, 지금 샐러드. 아, 여기 뭐 멕시칸 샐러드라는 메뉴도 있네요. 그렇죠. 멕시칸 샐러드는 옛날 그 어르신들이 호프집에서 먹던 샐러드. 그걸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케이준 샐러드랑 접점을 찾았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아, 세계 최초예요? 네. 저기 지금 조리되고 있는 건 뭐예요? 어, 항정숙회고요. 항정숙회요? 네, 저희 그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예요. 저건 손님이 테이블에서 좀 더 끓여 드시는 거죠? 그렇죠. 바로도 먹을 수 있고 계속 워밤하면서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저것도 최초로 개발하신 거예요? 선생님, 그 최초 진짜 저 몸에 닭살 돋아갖고. 공주가 초창기 메뉴에 쭈꾸미 숙회가 있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해서 고기 넣어서 해보자. 감칠맛을 또 배가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제 꼬막 육회. 아, 이게요? 네.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육회는 가려가지고 채 썰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비프 타르타라는 그 메뉴에서 감안해서 만들었고, 형태만 이제 바꾼 거고, 맛은 완전 한식이에요. 저건 세계 최초네요? 어,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지금? 어, 세계 최초 맞아요. 제가 세계 최초로 한 거고, 저 형태는 없었어요, 여태까지. 물론 이제 꼬막 육회, 꼬막 비빔밥, 뭐 그런 형태는 있었는데, 고기랑 더 섞어서 위에 치즈 올리고, 사과랑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건 처음이에요. 어, 이게 완성된 건가요? 여기서 이제 치즈만 뿌렸어요. 아, 같이 들어간 건 청양고추인가요? 네, 청양고추입니다. 아, 이렇게 사과랑 김이랑 같이 나가는 거예요? 네, 사과, 김에다 사과랑 꼬막 육회 같이 싸먹는 거예요. 김에다 사과 같이. 혹시 여기 자주 와보셨어요? 세네 번 왔어요. 세네 번이요? 네네. 아, 좀 여기서 드셔보신 것 중에 맛있었던 메뉴가 이거. 아, 이거 꼬막 육회 여러 번 드셔보셨다고? 그렇죠.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요. 맛을 쌓아서 이게 터지게 하려고 그런 목적에서 김에 싸먹는 거예요. 꼭 설명할 때 그렇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지금 메뉴에 짜장면도 있나요? 짜장면 있죠. 짜장면은 왜 파시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이제 우리 프랜차이즈의 힘이라고 하는 게 소스가 몇 가지 되는 게 있어요. 기본 되는 소스가. 저거 나중에 드셔보시면 얼마나 좋은지 보다 나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 그래서 먹어보고 아, 안 할 이유가 없다. 하자. 안녕하세요. 갈비 영탕 나왔어요. 12번. 이게 갈비 영탕이요? 네네. 이건 닭도리탕이죠? 네, 이건 닭도리탕입니다. 수육점을 나왔어요. 네. 네, 나왔어요. 저 수육점을 위에 올라간 거 갓김치인가요? 맞아요. 아. 파장어 드셔보셨어요? 그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 잘 익은 김치에 장어에서 나오는 기름 만나면서 이렇게 감칠맛 딱 주거든요. 여기는 좀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뭐예요? 아까 보셨던 거 항정숙회, 뭐 채전, 소막육회 이게 일단 제일 많이 찾으셨고. 전부 다 사장님이 만드신 것들이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메뉴 다 제가 만든 건데. 근데 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셰프님들이 창업을 해도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사장님은 어쨌든 잘 되신 거잖아요. 셰프님이신데. 네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 이게 요리를 했던 사람들이 가장 버리지 못하는 게 고집. 손님의 니즈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게 일단 없어요. 내가 해서 했을 때 정말 좋은 것들은 반응이 바로 오거든요. 토핑이라는 것들은 다 과감하게 쳐내야 돼요. 마케팅 힘이 크죠. 그러면 회장님은 이렇게 메뉴를 계속 만드신 게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안 된 것도 있었나요? 엄청 많죠. 제 기준에서는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준 괜찮은데 반응이 후끈미지근해요. 제가 작년에 만든 메뉴가 연에 한 80개에서 100개 만드는 것 같아요. 손님한테 내부 테스트 거쳐서 체크된 거를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0.5%. 0.5%요? 그냥 휘뚜루마뚜루 그거 해봐야겠지? 이게 아니라 나름 체계를 갖춰서 이 맛이니까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거였으면 이렇게 해보고 손님이 이걸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80%고 휘뚜루마뚜루 하는 거는 더 많죠. 저는 이제 그 만드는 작업 행 자체가 일단 너무 즐겁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건 가지튀김이죠? 네, 맞습니다. 가지튀김. 위에 올린 소스는 뭐예요? 파프리카 시즈닝이요. 잎은 뭐예요? 잎은 고수거든요. 가지튀김에 고수는 무슨 조합이에요? 이게 원래 고수가 다 동남아 음식인 줄 아는데 옛날에 고려시대 때도 그 윗지방에서는 고수김치를 계속 먹었었거든요? 옛날 전부터? 우리나라에? 네. 그러다가 이제 호주 가서 동남아 식당 갔는데 튀김에 고수를 얹어주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저희가 쓰는 것도 고수가 최대한 어린 잎을 쓰고 손을 직접 따서 얹으면 향이 적죠? 근데 그 가지 튀김의 열기에 이게 향이 묻어지면서 풍부함. 그래서 못 드시는 분도 드세요. 어떤 거 시키신 거예요? 저는 충주서버 아이들 시킨 거예요. 사과 한 거 좀 많이 나면서 소주가 또 섹시하게 괜찮네요. 쫄깃쫄깃하고요. 사과의 그 식감이랑 어우러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다 찼네요? 네, 다 찼어요. 지금도 계속 웨이팅. 차기로 받은 인사. 네. 유진아, 피디 삼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이따 갈 거야. 잘 자. 이렇게 자주 통화하세요? 이렇게 제가 나와 있는 거 알면 와이프 꼭 이 시간대 해줘요. 아, 힘내라고. 가족분들에게 혹시 영상으로 남겨주고 싶은. 안 돼요. 안 할 거예요. 바로 울 거예요, 저. 안 돼, 안 돼. 바로 눈물 버튼이에요. 아, 근데 좀 이렇게 그 뭉클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힘들게 시작해요. 이제 남들 사는 것만큼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겨우.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가장 힘들었던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 뭐, 집 못 구할 때? 한국 돌아와서 이제 집을 거치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떡하셨어요? 장모님 댁을 다 살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와이프가 가게를 차리고 감사하게 잘 돼서 그걸로 안주를 차리고 여러 개 되니까 나와서 살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자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외식업 자체가 쉽지 않은 거를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음식을 몰라, 마케팅 할 줄 몰라, 괜찮아. 내 두 발로 이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는 그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돈 버는 사람들 화이팅!